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유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연중 최고점 터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금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고 WTI도 강세 나타냈습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모두 상승하는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이정수 위원님, 그리고 이주연 위원님, 김광만 전문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옆에 있는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쉽게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간밤 시장 이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특징적인 점이 항공업 쪽이 올랐고 에너지 쪽도 오르면서 이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오늘 우리 시장도 좀 비슷한 흐름이 연출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선진 시장의 흐름들을 한국 시장이 좀 따라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죠. 근데 이제 단기적인 흐름들이 있고 추세적인 흐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일단 뭐 에너지 업종과 항공주 이 부분들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대체적으로 이슈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들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잠깐 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함께 움직여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힘이 좀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실 반도체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 탈피를 못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발목을 좀 잡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국내 시장은 오늘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뭐 전날 기준으로 올해의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 이 부분들은 주도 섹터에 의한 그런 상승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좀 순환 상승 이 부분들도 역할이 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좀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3거래일째 매도세가 좀 외국인 쪽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6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뭐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게 시장 자체가 원체 개인 투자자들의 중심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고객예탁금이나 이런 추이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제 기준이죠. 3일 기준으로 다시 50조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 거래일 전에 시장의 흐름들이 좀 약했었거든요.
약했던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니까 금액이 상당히 좀 유입이 많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러면서 이 신용장고도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의 신용 비율 자체가 좀 평균치 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삼성전자가 올라가 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수에 있어서의 탄력도 면을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매도가 좀 나와주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우려감, 즉 반도체 가격에 있어서의 하락 이 부분들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반기에 대표적으로 좀 실적 개선 업종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실적은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증권 쪽과 자동차 그리고 IT 쪽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어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서 따라가느냐? 뭐 그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5만 6천 원대 중반 자리 때 뭐 그 자리 때까지 다시 눌리게 된다라면 그 부분부터는 한 5만 5천 원 부분 때까지는 한번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주도 섹터들 이외에도 경기 민감주들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입니다. 주택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죠.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친환경 쪽에 있어서 부분들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 부분들도 일단 여전히 관심권역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풍력 쪽은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왔죠. 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악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태양광 쪽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OCI가 있을 거예요. OCI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탈피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분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 보기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지수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거예요. 나올 거지만 급등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자동차 쪽 이러한 쪽의 종목분들의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지가 않다라면 여전히 종목별 장세가 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지수주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일단 순환매가 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틀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대형 섹터들 대부분은 소위 말해서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저 PBR 종목군들이 좀 다수예요. 대체적으로 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놓고 봤을 때 뭐 정부 정책주들, 건설주라든가 GS건설 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견조한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친구의 PBR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얼마 되지가 않아요. PBR 자체가 0.5배도 안 되는 그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GS건설도 마찬가지죠. GS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0.5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주택 보급에 있어서의 확대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실적의 개선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이 수급과 맞물리게 된다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전날 거래량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 중에서 저 PBR 종목분들 한번 좀 여전히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수가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면 여전히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삼성전자의 차트의 모양새는 여전히 좀 괜찮습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지만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박스 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5만 8천 원 자리대에서부터 저가는 뭐 4만 원 이하 권역인데 중심 자리대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한 5만 원 정도를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5만 8천 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 자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되 가급적 5만 6천 5백원 이하 권역 그 자리대를 좀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우려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수요는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수요는 견조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IT 섹터들도 여전히 중도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 뭐 소부장에 있어서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죠. 이런 고려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도주로 좀 볼 수가 있는 분은 언택트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에요. 어제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된 기업들이 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 SDI나 LG화학 업종 대표주들이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홀딩 관점으로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보유 전략, 뭐 신고르기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좀 더 보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우량한 종목군들 중을 좀 보게 되면 첫째적으로 LG전자를 볼 수가 있어요. LG전자가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바닥을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봐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일단 LG전자 실적도 좀 괜찮게 나온 그런 상황들이죠. 거기에다가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면 소비도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LG전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차트의 모양새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좋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 혹은 넷마블 같은 경우도 게임주죠. 일단 눌림목 구간을 이용하고 난 이후에 재차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면서 좀 더 상승하려고 하는데 거래량이 조금 약해요.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 GS건설 같은 경우도 전날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상승을 해줬죠. 윗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나름대로 이러한 종목분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괜찮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전날 장대 양봉을 좀 기록을 했어요. 10%가 넘는 상승을 했었죠.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섰다라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5만 5천 원 자리대까지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린 종목분들 자체가 수급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된 개인 투자자분들 다시 인버스 쪽에 매수를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레버리지를 동시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를 지수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인버스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버스를 차라리 매수할 바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 삼성전자를 좀 분할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수에 대한 급락은 없습니다. 4월 시장처럼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삼성전자를 좀 분할로 모아가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슈나 좀 재료주들을 좀 보게 되면 전날 나왔던 얘기 여전히 유럽차 전기차 쪽 유럽발의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NCMA 배터리가 21년도에 탑재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년 정도 앞당겨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의 흐름들이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2차전지 소재 쪽이라든가 장비 쪽으로 내기가 좀 확산될 수 있다는 거,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이죠. 삼성전자 온라인 언팩 행사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제품이 공개가 되죠. 거기에 따라서 수혜주들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폴더블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분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아마 반응을 보고 난 이후에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런 종목분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무역 분쟁, 한미,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 대한 관련주들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테마성 흐름들보다도 차라리 소재 국산화에 대한 그런 종목분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가족분이 좀 물어보셨는데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부분들 어떠냐 물어보셨었어요. 이오테크닉스 괜찮죠? 이오테크닉스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세적으로 상승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러면 이러한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다라는 거? 그러면 말씀드렸던 종목분들 위주로 보게 되면 아마 고점 돌파, 정고점 돌파가 나오는 그런 종목분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그러한 종목분들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5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탔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좀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과 관련된 호재성 뉴스를 어제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고 오늘 상한가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현장 진단 키트가 이달 내부터 유럽에서 판매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자체 개발 세포주 상용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제약 바이오주의 강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강보합권 삼성 바이오로직스 1.5% 이상 강세 나타내면서 오랜만에 빨간불입니다. 74만 6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온라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위탁 개발팀 측에서 자체 개발 세포주에 대해서 앞으로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생산성 향상이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관련해서 힘 받으면서 74만 6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 0.6%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64만 원대 이탈하면서 출발하네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셀트리온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거래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해드렸듯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현장 진단 키트가 이달 내에 유럽에서 판매가 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좀 시장에서 힘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6% 상승, 카카오와 삼성 SDI는 오늘 내립니다. 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고 현대차 어제 급등세를 뒤로하고 다시 한 한번 추가 상승세 나옵니다. 강보합권 13만 3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0.4% 상승, 이제 2290선 1포인트 앞 남겨두면서 현재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 0.6% 상승이 나옵니다. 837포인트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즌 오늘도 내리네요. 2.6% 넘게 빠집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장 막판에는 기관의 대량 매도 내왔습니다. 오늘 27만 원대도 이탈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헬스케어 0.6% 상승, HLB 0.7% 상승 나오고 있고 제약이 강합니다. 1% 넘는 강세로 출발하면서 12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고 제넥시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네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알테오젠 1.7% 넘게 상승합니다. 196,100원대. 그리고 CJENM 어제 이어서 오늘도 0.6% 상승 나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넷플릭스가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콘텐츠 관련 종목들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CJENM 115,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사실상 뭐 거의 관망 기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들 흐름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계속 제약주의 흐름들이 뭐 어제도 그저께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안 그래도 6월달서부터 제약주의 흐름들 주도주의 흐름 맞다고 얘기를 해드린 이후에서도 역시 꺾이지 않는 아마 하반기에서도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약주만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보고 제약주만 이제 덤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약주만 주도주가 아니고요. IT, 2차 전지, IT 부품주, 반도체 재료장비주들도 분명히 주도주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날아가 있는 뭐 한미약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24만 6천 원 자리에서 저거를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식 시간에 저거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마찬가지 어제 상한가 들어왔던 캐몬도 바닥에서 추천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모두 다 바닥에서 이것도 1,400원대 추천했던 종목들이고, 그리고 우리들 제약도 마찬가지 아침 방송에서 다 추천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마찬가지 완전 바닥에 다 추천했던 종목들인데, 제가 바닥 종목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추천한 이유에서 종목들이 다 100%가 좀 넘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바닥에 있었을 때에서 샀을 때가 그때가 기회였던 거지 지금에서 저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덤비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좀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순환매 쪽으로 다른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움직이는 종근나 같은 경우도요. 이것도 11만 원 추천했던 종목이 지금 100% 올라갔거든요.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제약주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약주들은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좀 가져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쫓아가는 매매를 했다가는 수익이 나기보다는 오히려 먹었던 부분들 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주도주의 흐름들을 잘 보시면서 조정시마다 잘 접근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시청자 질문 종목부터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 종목은요. 하나제약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자, 하나제약. 자, 하나제약인데, 여기도 제약주는 제약주인데,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좀 밀리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지금 왜 움직이는 거냐? 제가 6월 달에 많이 얘기했어요. 제약주들은 치료제가 개발이든 그거하고 얘네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기대감이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약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게 이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일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상 나중에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먼저 기대감을 가지고 종근당 바이오나 종근당이나 지금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겠지만 명문제약도 여러분들한테 이거 종목, 추천 종목들에서 막 포트로 들어가 있을 종목인데 이 모든 게 지금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쫓아가는 것보다는 수익 많이 났던 부분들을 오히려 분할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하다가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되는 마찬가지 지금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금 전망을 지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지금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전일날 그 신약, 그 마취제 신약에 대한 렌미마졸람이라는 그 신약이 벨기에 코로나 환자 대상으로 사용에 허가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에 이제 급등을 해버렸는데. 밀리면은 저점 매수하면 됩니다. 아직 차트가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최근에 급등해서 그런 거고요. 조정을 받으면 제가 네모를 쳐드릴 테니까 이쪽 네모 쪽으로, 그러니까 23,000원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싸게 저점 매수한 다음에 손절 라인 22,000원 잡으시면 돼요. 그 올라오게 되면은 어차피 매매니까 28,400원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수익 날 때 팔으면 되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흐름은 아직 제약주가 끝난 건 아니라서 괜찮은데 제약주만 아마 계속까지는 않을 겁니다. 제약주가 뭐 꺾이고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그 시간을 벌 동안 아마 다른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시면 꽤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자, 종근당 같은 경우는 저 이거 추천했던 종목이었어요. 11만원에. 자, 11만원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 벌써 100%가 넘어갔거든요. 100% 정도 수익이 났을 때에서 지금 저 같으면 저는 팝니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미 벌써 충분히 많이 올라갔다 생각이 돼요. 자, 11만원 자리에서는 이미 바닥까지 였었어요. 바닥이 어느 정도 들어준 상태였는데 시가총액이 작지도 않아요. 1조가 넘어가는 종목이 그 당시도 지금은 1조 9천 정도 되지만 어쨌든 11만원에서 강한 머리를 들어있는 강한 종목으로 보고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 정도 올라왔으면 저는 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정말 조금을 남겨놓고 이게 아직 제약주가 계속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부를 가져가 놓고 뭐 25만원, 30만원 가져가는 게 괜찮죠. 근데 전량을 다 가져가면 이게 올라갔다 다시 밀려서 14만원, 12만원 내려가게 되면 아마 수익이 많이 났다가 다시 수익이 쪼그라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일단 기대감이 벌써 다 움직이지 않았나. 그래서 나파모 스타트라는 코로나 임상 이상에 대한 그 코로나 치료제, 나파벨칸이라는 이제 치료제인데 그거에 대한 임상 이상에 대한 그거에 대한 시행을 하늘 것에 대한 이제 기대감에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기대감에 움직인 거니까 좀 파셨으면 하는. 대신에 공략을 하겠다라 그러면 뭐 단타는 뭐 무조건 됩니다. 단타는 됐는데 저는 11만원에 추천한 종목이라 이걸 단타로 여기서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굳이 단타를 하겠다. 그럼 지금 공략해서 손절 19만 3천원 깨지면 손절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차라리 단타 손절이 돼서 그냥 쭉 빠져가지고 다시 11만원으로 내려가면 다시 거기서 추천할 것 같아요. 어차피 망한 회사도 아니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종근당 모르신 분들은 없죠. 그렇죠? 오히려 박살이 나서 싸게 내려오면 다시 싸게 사는 게 최고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텔콘 RF 제약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몇 번씩 한번 얘기했던 종목인데 비보전에 대한 상장 이슈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아직 안 올라간 제약 바이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명문제약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유가 바닥에 있었던 종목이어서 줬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근당, 뭐 녹십자, 뭐 한미약품 이걸 최근에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 다 추천해드렸던 이유가 다 바닥에서 아직 안 움직였었던 대형주이기도 하고 만만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드렸던 것들인데 지금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다 올라갔어요. 녹십자도 많이 올라갔고 종근당도 지금 그때 추천한 자리에서 많이 올라갔고 한미약품도 많이 올라가고 우리들 제약도 그때 당시 바닥 완전 바닥이었죠. 그때 당시 6,8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이 완전 바닥이었는데 지금 6,800원에서 지금 15,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벌써 한 150%, 160%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정도 올라갔으면 저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테크나 레프 제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마든지 공략은 가능한데 조정 시에 좀 싸게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의 기대감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요. 휴머니젠에 대한 그 투자를 한 그 미국 회사에 대한 딸은 거기에 이제 그 코로나 렌질루마비라는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감염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가 계속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이슈로 인해서 뭐 앞으로 계속 뭐 올해 뭐 내년 계속 이슈는 있을 예정이니까 뭐 코로나가 그렇게 쉽게 잡히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을 잡는다라 그러면 한 5,1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뭐 매수 공략은 최대한 좀 싸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 추천했을 때 가격이 5,020원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5,200원이고 마지막으로 준 게 5,440원인데 매수가격이 점점 올라가죠. 주가가 잘 안 빠져서 그래요. 근데 최소한 뭐 지금 가격보다는 더 싸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5,400원 정도. 그래서 밀리면 공략 가능하시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면서 이것도 보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익률을 도전을 하는 날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자, 오늘은 마찬가지에도 제약주 섹터에 있는 애인데 이수앱지수, 항암제 관련주예요. 항암 신약 관련주 쪽인데 지금 한미약품도 그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점상한가를 갖죠. 이 무거운 종목이 참 안 움직이는 참 말도 안 들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런 게 움직인 거 보면은 이렇게 바닥 쪽에서 있었던 이 저런 종목들이 한 번씩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주들은 여기서 계속 가기보다는 조금 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좀 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쉴 때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겠죠. 예를 들어 뭐 전기차라든지 오늘 보면 일지테크가 강하게 움직이듯이 이제 종목들은 순환을 합니다. 그러면 제약주가 꺾여서 죽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조정받으면 올 연말이나 내년이나 다시 한 번 더 주도주의 힘으로 어마어마하게 강한 시세가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것뿐만 아니라 이수앱지수뿐만 아니라 뭐 명문제약 뭐 여러 가지 제약주들 다 있었던 전고점 자리를 다시 한번 더 다 갈 것 같은데 지금이 아니고 내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연말과 내년을 봤을 때에서는 조정시마다 이런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은 지금 가격서부터 해서
7,000원까지 조정받을 때마다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6,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가격 한 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얘도 표적 상한 신양 임상 1상에 대한 결과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수앱지스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주현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문의 주신 종목들, LG전자 이제 하반기 이익 추정치가 이제 높아졌는데 매수 타이밍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그 불필요한 사업들을 좀 매각하면서 회사가 이제 좀 굉장히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하반기 생각해서 매수를 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저항으로 봐서는 추세 저항 자리에 놓여서 오늘 음봉으로 지금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리고 앞에 정고점 부근인 뭐 한 84,000원, 83,000원 이 저항대가 있는 가격이긴 하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시장이 강세장이기 때문입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LG전자 못해도 한 9만원 조금 안 되게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최소 상승 여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말 시장이 꺾이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준다 하면 지수 관련 섹터들이 분명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9만원 넘어서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시 겁먹지 말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문의를 주신 우진 BNG가 이제 한국 러시아 공동 기술 개발 협약식 MOU 체결했는데 주가 전망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우진 BNG는 제 생각에 매수를 하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장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뭐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추세를 상방향으로 꺾어놨기 때문에 정고점 부근인 뭐 한 4,500원 정도까지 약 10% 정도는 최소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내릴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750원까지도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하루 만에 조정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며칠 두고 보셨다가 올선 부근까지 조정이 나오는 경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한 4,500원의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뭐 한 5,200원, 300원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지켜보시고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장기적인 박스권 저항을 돌파할 경우에는 그만큼 더 상승을 한다 봐야 되기 때문에 내릴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크게 실패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이 쌍방울입니다. 지호형의 708억 규모 마스크 공급 계약 매수 시그널 어떻냐고 문의를 주셨는데 지금 일단 상가 들어갔어요. 아까 급등 나오는 걸 봤었는데 아침부터 꽤 강하게 상승해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지금 뭐 여기서 상한가에서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침에 뭐 갭 상승 출발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 역시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유효를 한데 불나방이 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관련 주로 지금 뭐 쌍방울이 엮여는 있지만 이 종목이 마스크 섹터에서 대장은 아니에요. 물론 저점에서의
그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뭐 순환매로 본다면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상가 갔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안 터져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텐데 내일 아침부터 그냥 갭이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는 접근을 했다가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단타나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이제 갭 상승 출발하고 밀릴 때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손절가 잡으시고 저점 분할 매수 관점 역시나 뭐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불나방 되지 말자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만 접근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문의를 주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급등 전 선침해를 하시든지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을 노리셔서 매수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종목 챙겨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유니샘이에요. 일단 유니샘 그 주가를 좀 전망해달라고 이렇게 문의를 좀 해주셨어요. 일단 이 유니샘 같은 경우에 어제 좀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회 공시 요구가 좀 나온 상태고요. 일단 이 거래량과 그 장대 양봉으로 봤을 때 정고점을 최근에 돌파를 했거든요. 일봉상. 본 이슈가 있긴 확실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져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그 어제 에너지를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회사는 뭐 반도체 장비 회사, 뭐 이제 가스 스크러버, 뭐 칠러 제작 업체예요. 상당히 뭐 국내 뭐 해외적으로 유수한 기업들 고객사를 좀 확보하고 있고요. 또 수주도 또 꾸준하게 좀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제 나를 좀 지켜봐라 이런 그 신호를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하루 이틀 정도 눌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는 뭐 다음날 곧바로 2차 급등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또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재상승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한 볼리저밴드 한 상단 부근 정도의 지지력 테스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장대 양봉 이후에 하루나 이틀 정도의 이렇게 조정봉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밑꼬리가 좀 나와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느 선에서 지지를 받나 하루 이틀 정도 지지력 테스트를 보시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종목을 좀 더 지켜보시고요. 눌림목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예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은 그 매수 시그널을 좀 물어봐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매수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회사가 그 최근에 그 LCD에서 OLED로 좀 전환 중이죠.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최근에 실적이 안 좋고 그리고 뭐 부채 비율도 뭐 4년 새 거의 한 100포인트 정도로 급증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그 LCD 업황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잖아요. 뭐 중국의 저가권 그 저가 매수 또 코로나 영향 뭐 이런 이유로 LCD 뭐 OLED 쪽이 좀 안 좋았어요. 아직까지도 그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뭐 일단 이 디스플레이가 좀 좋아지려면 업황이 좋아지려면 코로나가 완전히 좀 사라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져요. 일단 주가 차트 흐름을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종목을 보시면 기관이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뭐 7월 달부터 계속 매도를 했죠. 그리고 주가 바닥 차트로 봤을 때도 최근에 코로나 이후 뭐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박스권 형태로 좀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지금 들어가시면은
뭐라 될까 당분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업황도 그래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더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월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나서 그 이후에 한 13,000원 정도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일단 이 LG 디스플레이 좀 관망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KG 케미칼이에요. 일단 KG 케미칼은 어제 이 종목이 좀 급등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좀 좋아하는 그 매수권 자리예요. 이제 검정선이 이렇게 내리고 오고 파워라인이라고 해서 이 선이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거래량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이 회사는 그 비료, 이제 화학 소재 제조 업체예요. 최근에 그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이후로 인해서 뭐 비료 관련주로 좀 엮일 수도 있고요. 또 이 회사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로 좀 엮였어요. 이 자회사가 있거든요. KG 에넥템을 인수해서 2차전지 핵심 재료라는 그 황산 니켈 사업에 좀 진출을 했고, 그게 또 가시화거 좀 이슈가 받는 것 같아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좀 이슈가 받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차트를 보면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건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매수는 하루 이틀 정도 좀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거래량이 나오고 제가 보고 있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대략 손절 라인은 일단 이 종목 한 15,0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요. 뭐 그 정도 이탈하지 않고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면 그때 기술적인 대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보합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16,000원 이하 정도에서 한번 매수 분할 매수를 한번 관점으로 접근하시되 손절 라인은 짧게 한 15,500원 정도로 이렇게 잡을게요. 이 정도로 짧게 잡으시고 16,000원 이하에서 매수 관점 그리고 이게 급등을 하면 그때는 좀 시세를 좀 즐기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 굉장히 핫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1조 잭팟이 미국 쪽에 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 기술 이전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한미약품이 현재 상한가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한미 사이언스도 거의 상한가 모습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 중에 JVM이라고 있습니다. JVM이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장중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다가 지금은 약간은 쉬고 있긴 해요. 어찌됐든 자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할 것 같아요. 한미약품이 어떻게 움직일까, 더 주가가 움직일까,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일까. 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서야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2019년도 말 가격대를 이제 조금 회복한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주봉으로 좀 더 체크를 해보자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가 상승이 저는 충분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2018년도 때까지 가격을 좀 보자면 40만원 초중반까지는 조금 열려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걱정은 지금 또 이거를 뭐 상한가를 풀리면 따라가 볼까? 아니면은 뭐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를 오늘 한번 관심있게 들어가 볼까? 뭐 사실 대응은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오르지 않았던 5회사 중에 들어간다면 JVM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에 JVM 쪽으로 한미 쪽을 못 사니까 이쪽으로 또 오실 수가 있겠죠. 근데 다 좋은데 하나 걱정인 것은 한 번에 이제 급등이 이어갈 건데 지금은 좀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좀 한 차례 늦은 거고 주가가 충분하게 상승된 이후에 풀리더라도 이게 요즘에 좀 약간 좀 걱정인 것은 제약바이오 트렌드 자체가 막 급등한다고 해서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오면은
한 번 더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상이 풀리면은 오히려 조금은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홀딩을 하셔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걱정 마시고 잘 대응하시고 보유하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계양전기인데요. 계양전기 2830원 정도에 40% 보유하고 계신 분이 또 계시는 것 같은데 회사는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뭐 테슬라 쪽 이슈도 있고 해서 괜찮은데 뭐 전기차 이슈 비롯해서 뭐 호재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오는 테슬라의 뭐 보고서들, 목표 주가 $900 등등 해서 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요즘에 보시면은 그 애플도 그렇고 애플이 시가총액 자체가 2000조가 넘어가잖아요. 국내 이제 모든 상장사의 시총을 더해도 2000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미국 내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그것도 국내 시장보다 국내 상장사의 전체 시총보다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의 흐름은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 건지에 대한 포인트인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더러 내년 중반, 내년 하반기까지의 상승 흐름은 지속되고 국내에서의 관련주들도 일단 저평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대양전기 같은 경우는 다른 건 아니고 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면은 충분하게 전고점 포인트까지는 우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2019년도의 박스권 자리인 뭐 3,500원, 3,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급하게 대응을 하시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상승 이슈를 잘 탈 수 있다. 큰 문제 없이 올라갈 수 있으니 보유를 하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은 소식이 있겠구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보유하시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한솔 테크니클이에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 가운데 하는데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분기 실적 역시나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14억이 나왔거든요. 한솔 테크니스 같은 경우 실적을 보자면 1분기 때가 영업이익이 108억이었는데 2분기 때 114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도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거죠. 이미 1분기 합쳐서 작년 영업이익을 거의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18년도 실적 뭐 그 전에 주가 차트 보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 원대 문제가 아니라 뭐 12,000원, 13,000원 이상으로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8,3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데 최소한 수익률 자체가 한 4,50%까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12,000원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 우선은 절대적인 홀딩이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하나 걱정이 될 수도 있는 게 만 원이 넘어갔을 경우에 이 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작년 말인가요? 20년 1월달 올해 1월달에 조금 고점 라인 맞고서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2017년도부터 올라섰던 17,000원짜리 5,000원부터 7,000원 자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크게 걱정보다는 계속적인 상승에 따라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는 전략 필요하고 조정 이후에는 또다시 상승 주면서 계속적인 또 좋은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한솔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온다면은 지금도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보유하시다가 좋은 성적 얻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승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이주연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터치가 된 종목들이 보입니다. 데이터 솔루션 40%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유니온 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로 33%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현재는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요. 벌써 5만 원대를 넘어선 종목입니다. 어제도 상한가를 터치하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는 종목들 여러 보이는데 넷마블 3%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과 관련해서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글벳 그리고 한국화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화본은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총 누적 수익률이 6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주셨던 종근당 바이오 오늘도 20% 넘게 상승 중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사서 수익을 내보면 되겠습니까? 네, 종근당 바이오가 좀 아쉽게 나파모 스타트 관련된 재료에 비해서 제가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더니 이 손절가를 깨고 올려버리는 바람에 이제 수익률을 뭐 이렇게 반영은 안 되지만 현재 만약 보유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 나파모 스타트라는 그 재료가 램데시비르보다 이제 그 굉장히 좋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가져가시고 입찰가를 한 5만 9천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진다 추세는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KCT라는 종목이에요. KCT는 이제 그 특수 단말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그 디지털 화폐 관련한 그런 테마주로 지금 잘 알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디지털 화폐 테스트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이슈로 지금 현재 고가권에서의 이제 고가놀이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봉에서 앞에 이제 저항권이다 보니까 바로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디지털 화폐라는 이 부분의 재료를 생각해 본다면 주가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고점 부근인 5,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이제 급등 이후 기간 조정을 잘 거쳤고 어저께 이제 한번 시세가 나왔었는데 전고점 돌파 못하면서 오늘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거래량 없이 내일도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온다 하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만한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는 뭐 한 4,200원 이하로 그날 매수를 내려갈 때마다 하시면 좋겠고 목표가 한 4,990원 딱 5,000원 아래에서 매도한다 생각을 하시고 손절가는 3,9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T 5,000원대까지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주연 위원님의 공개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가 터치된 종목들이 보이는데 일단 LOT백금 30%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한화 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MCNEX도 마찬가지로 20%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오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Y설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이외의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STI, 테스까지 올라와 있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이 반도체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이제부터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스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2% 이상의 수익권 그리고 코엘 패션도 2% 이상의 수익권 가져가면서 총 누적 수익률이 세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예, 오늘 준비한 종목은 S&T 모티브입니다. 일단 S&T 모티브는 특히 이제 그
전기차,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카 그 모터 매출이 좀 최근에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주요 고객사들이 이제 전동화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특히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이쪽에 이제 모터 매출이 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성장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 비중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대차, 기아차 그 하이브리드 모터 매출이 상당히 좀 커요. 일단 이 차트 흐름을 잠깐 보시면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한 최근에 바닥권 대비 좀 많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일단 매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7,500원 정도나 그리고 이제 한 48,000원대 초반 정도 요 구간대에서 매수하시는 거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은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이 하루 이틀 정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는 46,000원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46,000원 러프하게 좀 잡아드리고요. 여기 안 깨면 좀 더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한 55,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티 옵티브 같은 경우에는 출발 증시 와이드에서도 이 매수 의견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매수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주원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